네,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와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음악회를 함께하게 된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부터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로만 듣던 이렇게 베토벤의 에그몬트 소곡을 이렇게 단일악기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와는 또 다른 웅장함, 그리고 또 다른 꽉 참으로 너무나 첫 번째 곡부터 아주 이색적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금관악기 가운데서 사람의 목소리랑 가장 흡사한 악기가 저는 트롬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은 트롬본 앙상블이라고 할 법도 한데 우리 박종세 음악 감독님께서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라고 하셨어요. 합창을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한 악기군을 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콰이어 그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합창,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을 하는 그리고 옆에 연주자들과의 가장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합창처럼 이 트롬본 콰이어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친근함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 감독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오늘 이 멤버들이 상당한 재능과 그리고 또 능력을 겸비한 그런 연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롬본으로만 구성된 이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게끔 악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악보를 어떻게 다 구하셨고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친근하게 많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악보가 또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편곡기도 무조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스테이지 소개해드릴 다음 무대가 아주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데 오늘 그 트롬본 콰이어의 멤버이기도 한 우리 허지행 씨가 직접 쓴 곡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기 초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곡이 될 텐데요. 작곡가분을 한번 모시고 어떻게 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허지행 트롬보니스트 잠깐 모실까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악기를 직접 연주하기 때문에 악기를 잘 알아서 그 악기에 맞는 곡을 쓰는 연주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주자이기도 하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됐을까요? Precious Memory. 원래는 좀 취미로 이제 좀 편곡을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이제 작곡의 욕심을 좀 있었는데 좀 이게 맞추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배우면은 그런 게 그렇죠. 편곡을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느샌가 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데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천재적인데요. 그거에 피아노 대해서 앞에 앉아 있기만 한데도 멜로디가 떠오르고. 네.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트롬본 앙상블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네. 용기 내서 해본 첫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담았을까요? 이 곡에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지 관객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 프로그램 곡에 있겠지만 좀 약간 오글거리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글거린답니다. 예, 일단은 맞아요. 소중한 이제 기억 이런 뜻인데 약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촉을 회상하는 느낌이 좀 그런 거를 네.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트롬본 콰이어가 연주하는 곡들을 좀 다채롭게 많이 시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우리 박종세 음악 감독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로서 그리고 또 작곡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음 이어지는 곡은 창작곡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주 끝까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가득 담은 박수는 연주자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미지가 다채롭게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곡가로 거듭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무대입니다. 다음은 성악가 분들과 우리 트롬본 콰이어가 함께하는 그런 협연하는 이색적인 무대가 될 텐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또 지휘자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가운데서 투나잇을 시작으로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니죠, 이탈리아를 넘어서 정말 오페라 역사계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작곡가죠.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서 축배의 노래를 이어서 들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 곡을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세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보통 음악 독주 또는 성악을 하는 장르에서 보면 음악 장르에서 독주자의 재량에 따라서 루바토라고 하는 각자의 템포를 자기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느리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악기보다도 또 성악은 그런 루바토를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악이 어떻게 트롬본 콰이어랑 협연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스테이지를 여러분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박서훈님 그리고 테너 오세원님의 무대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Viviamo, viviamo nell'etica, d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o l'ora, si ne brilla voluta, viviamo le dolci p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cchio è cuore, ogni potente va. Viviamo, amore, amore, tra i pollici più cali baci avrà. Vogliamo leggere la vita in casa.
네,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또 감미로운 그런 감동이 공존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는 2019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트롬보니스트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래서 K-클래식이 세계 무대에 알려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창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단이 된 이후에 미국에 있는 ITA라고 하는 에머리 레밍턴 트롬본 콩쿠르에서 2위를 했어요. 2위를 수상하는 것이 아시아 최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대회에서 1위를 하게 되면 미국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트롬본 콩쿠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 감상하시는 그 곡이 자이언트 테일 오브 Giant's Tale for Trombone Ensemb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곡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가 녹음한 그 음원이 심사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3월에 발표가 될 텐데, 3월에 발표가 돼서 1위를 차지하면 우리 이 앙상블 팀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그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청 받겠죠? 네.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열정이 넘치는 멤버 하나하나가 너무나 열정이 넘치고요. 그 열의를 다해서 연주를 해서 꼭 그렇게 초청받을 수 있고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우리 한국의 클래식의 위상을 떨쳐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마지막 1부 마지막 스테이지 큰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트롬본 콰이어 그리고 박종세 지휘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5분간 휴식이 있겠습니다. 화장실은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식 시간 중 객석을 출입하실 때에는 티켓을